뾰롱. 너니? 그러면 일단은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패키지 자체도 뭐 애플의 아이폰이 생각나는 딱 그런 디자인이죠. 딱 물건을 열어보면은 슉, 오, 여기에 이제 뭔가 들어있는 것 같고, 그리고 So Yes 카드? 뭔 카드죠? 이게 중국 제품이라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. 그리고 대망의 짜잔. 오늘의 주인공 저 미니 스마트폰입니다. 야, 크기가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. 이거 몇 인치지? 자, 어느 정도 사이즈냐? 제 얼굴 바로 옆에 두고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은 겁나 작아. 이게 갤럭시 S10 플러스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인데 크기 차이가 말이 안 되죠? 딱 옆에 놓고 비교해보면 요 정도 느낌. 와, 크기 차이 미쳤다. 자, 내부 구성물도 한번 볼게요. 오, 뭐야. 야, 이거 나름 알찬데요? 일단 USB C타입 케이블이랑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유심카드 꺼내기 위한 그런 뭐 바늘 같은 거죠. 그리고 액정 필름에 젤리 케이스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네요.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. 해상도는 480에 854. 뭐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해상도는 높기가 좀 어렵네요. 아무래도 이 가격 같은 경우는 12만원인가 그랬거든요.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바로 한번 실행해봅시다. 뿅! 웰컴! 이라는, 네, 멘트가 딱 뜨면서, 오! 됐다, 됐다! 오! 나와! 오케이. 자, 틀었습니다. 오!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제가 일단은 브롤스타즈는 미리 깔아뒀습니다. 브롤스타즈 이따 플레이 해보고, 일단은 생긴 거는 아이폰이지만, 이 OS는 안드로이드라는 점. 잠깐만, 이거 유튜브도 한번 볼까, 이걸로? 오! 아니, 이 조그만 게 유튜브까지 나온다는 게 참 재밌네요. 휴그러스 한번 나오나 보나? 휴그러스 또 찾아왔습니다. 와우! 이게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세요, 이렇게 보니까? 우리 휴파이크도 이 조그만 화면을 통해 좀 더 귀엽게 또 만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또 제가 브롤스타즈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일단은 핸드폰 크기 차이만으로도 요 정도인데, 저는 스마트폰보다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가 따로 있죠? 깜짝 놀라지 마세요. 묵직한 녀석이 옵니다. 뚜룽. 야, 이거 화면에 담기지도 않아. 와, 이거 패드랑 놓고 보니까 크기 차이가 정신 나갔는데요? 자, 요 정도. 그리고 요거를 키면은 요정도. 뭐니? 뭐야 이거? 몇 배 차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. 그냥 압도적인 차이라. 미쳤다. 거의 뭐 컴퓨터 수준의 차이인데? 야, 이건 뭐 아빠와 애기 정도 수준의 차이네요.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. 예. 자, 좋아요. 그렇다면 오늘의 본 주제인 이 초미니 초소형 사이즈의 스마트폰으로 이 브롤스타를 즐기면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바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브롤스타즈 들어갑니다. 될까요? 오. 오! 들어가지다! 과연? 어? 오! 자, 우리 휴파이크가 반겨주네요. 이 초미니 사이즈. 저는 이게 진짜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? 상점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. 바로 한번 플레이 들어가 볼게요. 와, 이게 잘 안 보여, 일단은 글자가.
폭풍의 돼지네요. 아 이거 너무 조그매서 클릭도 잘 안 돼.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크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크로 한번 가봅시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전해볼게요. 렛츠고. 자, 지금 여러분들은 초소형 초미니 브롤스타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바라바밤. 아 뭐야 쨍그랩이었어? 아 이거 듀오쇼다 나 선택 안 했구나. 바로 레드 와이파이가 뜨고요. 자 일단은 정상적으로 좀 플레이가 되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 조금에서 잘 안 보여. 자 이게 너무 쬐끔해가지고 저는 원래 이거 카메라맨을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야야야야야야. 와 어렵다. 이거는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. 와 얘 날아가면 안 되지. 아우 와와와와. 일단은 맵을 잘못 선택해서 얘 갇혔다. 나 갇혔다 갇혔다. 살짝 빠지고. 오케이. 와 일단은 근데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.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지 알아서 터져버리네요. 그렇지. 아 이거 이렇게 지나요. 아 이게 컨트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크 같이 그 손 많이 타는 캐릭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터치도 잘 안 먹어요. 그래서 자 이번에는 폭풍의 돼지 듀오 쇼다운을 한번 도전해볼게요. 렛츠고. 근데 저는 일단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요. 근데 아까는 발열이 없었는데 요거 게임을 하니까 이거 폰이 겁나게 뜨거워지네요. 거의 뭐 발열팩 수준인데? 겨울에 추울 때 핫팩 대신 써도 될 것 같아요. 자 어디가 어디가. 아우. 자 집중해서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. 이번에 일로와 일로와. 와 이거 안 그래도 컨트롤 하기 힘든데 뭐 자체적으로 핸디캡 달아서 하는 기분이야. 이런 피지컬류 게임은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야 이거 터치 미스도 많이 나고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아싸리 힐러로 하자. 이게 나을 것 같아. 한번 이겨보자.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뒤에서 조금 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나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로사와 그리고 저는 이번에 포코로 갑니다. 이거 봐. 아 더구나 이제 레드 와이파이까지 뜨네요. 싸우는 건 최대한 좀 피해줄게요. 야야 뭐야 이거 근데 시작부터 아우와 와 아 빠져 도망쳐. 어 이거 왜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. 오 아야야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. 노노노 노노노 허우 오 빡세 아 이거 와이파이만 안 떠주면 좀 할 그나마 할만할 것 같은데. 오 야 이거 진짜 어렵네. 자 이번에는 조금 와이파이가 안 뜨는 것 같은데 확 아 모르겠다. 일단 해봅시다.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. 오케이. 저 위쪽에서 어떻게 싸워주고 있네요. 이거 할만해. 지금 파워 큐브 수급은 잘 됐단 말이지. 이거 로봇 어그로만 우리한테 좀 안 끌리면 될 것 같은데. 예예예 죽으면 안 된다잉. 뭐야 지금 나 한 대도 못 때린 거야? 완전 캐리 받고 있었네. 어우 극혐인데? 탑 어우 노! 비켜. 하이! 차이! 나이스! 잘한다! 우리 칼! 제발 이 판만 이겨보자. 자, 남은 팀 네 팀. 뭐, 못 이길 정도는 아니에요. 이게, 대신에 제가 많이 함정입니다. 레드 와이파이까지 떠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 손가락이 가려가지고 저기 위치가 잘 안 보여. 오케이.
마각 받아라 불협화음 커트 쇼다운 This is the showdown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이기자 가자 홀랄랄랄랄랄랄라 뭐야 안 끝났어? 어우 튀기네 잠깐만 이거 그냥 양강으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에이. 그냥 맞으면서 가야 돼 어허 제발 가라 좀만 버텨줘 정말 틱 파워 왜 저래 싹쓸이 가자 그렇지 우리 카리 캐리해줬습니다 아 카리 이 친구 잘하네 어우 힘들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초미니 초소형 브롤스타즈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똥손인데 막 모래주머니 한 10kg씩 차고 플레이라는 그런 난이도 슈퍼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까 와 이런 피지컬류 게임은 확실히 화면이 작으면은 불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번에 또 예 요 초미니 아이폰 가지고 재밌는 컨텐츠 또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안녕!